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방중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더 관심이 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이유는 뭐고 이번 방중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취재 중인 저희의 히든카드입니다. 베이징의 김진방 기자 직접 연결해서 현지 상황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김진방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진방입니다. 아유, 새해에 또 인사하고 또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베이징 급박하네요. 예, 베이징 몇 시입니까? 5시 40분 정도입니까? 예, 지금 5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베이징 맞죠, 그죠? 예. 예,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어디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아,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박대성 노동당 부위원장 등 수행단은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측과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로 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이 또 김 위원장의 생일인 만큼 아마도 축하 공연 형식의 문화예술 활동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혹시? 김 위원장의 일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후 보도나 뭐 당일 목격담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기존 관행을 그냥 따른다면 베이징 시내나 근교에서 중국 경제발전상을 둘러보는 그런 참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오전에 참관을 마치고 네. 지난번 3차 방중 때처럼 시진핑 주석 부부와 오찬을 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참관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지난번 2차 방중 그 따렌을 방문했을 때는 제외하고요. 네. 베이징을 방문했던 1, 3차 방중 사례를 보면 주로 중국 과학기술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연구원, 뭐 철도 건설 인프라 개발 관련 국유기업 등을 방문합니다. 보통 네. 현재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이 베이징 근교에 있는 기술개발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이곳이 이제 만약에 김 위원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네.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라 하는데 뭐 김 기자 다 알고 있네요. 비밀입니다 아, 이게.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취재라 이제 제가 취재 비밀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그냥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네. 미리미리 김 위원장 그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취재를 안 하면은 내일 포지션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잡아서 네. 내일 또 취재되면 또 한번 연결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집 할 때 나 그 기억나는데 예.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국 찾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올 거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예. 이제 다만 그 김 위원장이 오는 당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특이 동향이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른 오후께부터 접경 지역 경비가 좀 강화되고 아마도 그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네. 1차 회담 때처럼 우방인 중국에 들러서 막바지 의견 조율을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협상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실무자 회의가 진행 중인데 김 위원장이 네. 지금 중국에 간 거 방문한 것, 예. 이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좋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예. 치열한 편입니다. 어제부터 그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어제 미 해군 군함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 해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김 위원장이 북중 국경을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국경, 그러니까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북핵 문제하고 남중 국해 문제를 카드로 이렇게 양국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한데 이게 좀 현실이죠. 현실이죠. 자,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중 두고 중국 언론에서도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예.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홍보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속셈인 거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네. 김 위원장이 이제 타고 온 이번에 타고 온 그 특별 열차 사진 같은 거를 SNS 같은 데 올리면서 좀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미니로 박혜원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혹시 아침에 그 김 위원장 그 특별 기차 찍은 분 아니냐고 묻는데 혹시 김 기자가 찍었습니까? 아 제가 그 호텔 방에 좀 숨어 가지고 아 몰래 예, 찍었습니다. 아 본인이 찍은 거 맞아요? 제가 찍었어요. 이야. 지금도 취재를 하고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지금. 막 마이 좀 찍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우리 히든 카드 정말 내일도 뭐 연결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김진방 기자와 말씀 나눴고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이징 미중 무역 실무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 중국에 왜 갔는지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북중 문제 최고의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 중국 갈 거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짐작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계속 그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된다, 뭐 장소가 지금 고려 중이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면 예. 북한과 미국 회담 후에 아마 시진핑이 방북하지 않겠느냐. 작년 구구절에 못 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갔기 때문에 의외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긴 한데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뭐 저한테 답도 안 할 거고 어차피 묻지도 못하니까 네.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김 위원장 지금 중국에 왜 간 걸까요? 글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중국에 좀 기대서 협상력을 제고해 보겠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북미회담 앞두고 전략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핵 그 비핵화에 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갖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뭔가 미국에 들이밀어야 되는데 협상 레버리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북중 연대를 좀 과시할 아하.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보면 네. 그 북한 혼자서 미국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북미 협상이 여의치 않게 되면 네.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새로운 길. 네. 네, 뭐 그런 이제 네. 의미가 하나 있고 특별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된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네. 이제 폐기하고 경제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재 국면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중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강조를 하면서 특히 시기적으로 왜 요 시기냐 네.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게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국한테 좀 보여줘라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북중의 전체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인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쯤에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갔다는 거는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북미 2차 정상회담 열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며칠입니까 그러면? 뭐 며칠 정도? 며칠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지금 예. 미국이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잘 아시다시피 연방정부 셧다운 그렇죠.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하원요? 사사건건 예. 좀 하원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북미 회담 일정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북미회담을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조율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하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5월 24일에 갑자기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면서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모멘텀을 좀 끌고 가려는 노력을 중국도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중한 게 이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의견도 상당히 갈려요.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인데.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잘 설득해서 북미 교착 국면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또 이 과정에서 미중도 무역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대로 가면 좋은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중국에 기대가지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거나 내가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그러면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또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게 되면 이건 트럼프하고 또 각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중국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게 이 장기화 또는 그 북미 간의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선순환적 상황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입장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요. 우리 평창 올림픽 기점을 해서 우리나라, 미국 또 중국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주위 나라를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안에서 상당히 급하다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빨리? 예, 실제로 급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핵 무력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썼단 선언을 말이죠.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올 작년 급하게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핵무력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경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체제 국면 때문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번 상황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핵화 협상을 다자간 협상 틀로 끌고 가려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에다가 정전 당사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올해 외교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플레이어를 증가시키는 비핵화의 플레이어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약간 장기적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참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짧아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좀 답 주세요. 글쎄 뭐 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북중 간의 결속도가 한미 간의 결속도보다 더 셉니다. 이게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북 문제를 잘 소통하고 잘 왔습니다만은 제재 국면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변과의 어떤 조화, 조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신경을 써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주변을 보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